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열린 220회 중앙조계 임시회에서 10년 만에 교구본사 지위를 회복한 조계종 순천선암사가 재적승 모집으로 사격 갖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20교구본사 선암사가 이달 20일 공고를 내고 재적승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에서 조계종 20교구본사로 지위를 회복한 이후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 수순에 나선 겁니다. 원래는 이제 20교구본사였고 소송 과정이나 또는 태고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교구본사 지위에서 지형사찰 그리고 지형사찰에서 다시 직할교구 말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자치함관 철거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듯한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인 실체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암사는 현재의 승려법에도 예외적으로 재적본사 중복 취적이 허용됩니다. 지난 종회에서 통과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따라 현재 재적본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암사가 갖는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특수성들을 감안을 해서 중복으로 좀 재적 교구본사를 좀 취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산적총회를 통해서 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원장 선생님이 직접 임명하도록 좀 이 내용들을 좀 만들었고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20교구본사 선암사 재적승 신청은 선암사 종무소와 총무원 총무부 사찰 교무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재적승 모집과 더불어 태고종과 순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치형과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이 광주지방법원에 이첩이 돼서 5월 26일 날 변론기일이 현재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등기소송은 4월 29일 날 결론기일이 좀 잡혔습니다.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 뭐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적법하게 인정받은 사찰임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계종이 선암사 교구본사 지위 회복에 이어 주지를 임명하고 재적승 확보에 나서는 등 실체 증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태고종과 벌이고 있는 등기 말소 소송 변론 기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